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제 만난 과정과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적 또는 국가적 관례를 무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데는 반드시 언론, 기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비정상회담입니다. 굳이 붙이면 비밀 접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첫째, 민족의 중대사, 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 입력이 됐는지, 물론 4.27 선언문에 나옵니다. 민족의 중대사. 이게 불길한 용어입니다. 북한의 선전 용어입니다. 민족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런 거죠. 주로 통일 문제, 뭐 이런 건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긴장 완화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아니므로, 저 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입니다. 민족 중대사를 통일 문제로까지 확장하면 안 되고, 이 민족이란 말은 여기 서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중대사입니다.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 비유법으로 썼지만은 이거 아주 문제적 발언입니다. 김정은을 친구처럼 여긴다는 뜻인데, 물론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해서 수식이 용어지만은 김정은을 친구로 본다는 오해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뻘입니다. 아들뻘 되는 사람과 친구는 될수 없는 거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예절 감각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은 친구가 아니고 적입니다. 추적입니다. 추적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처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친구처럼이라고 표현하면은, 지금 북한을 추적으로 삼아서 존재하는 국군, 장병들, 지금 휴전선을 지키는 현역 군인들의 일대 혼란이 개념상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적관념이 흐려지는 군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의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주적 없는 군대는 총뿌리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세 번째, 김정은은 주적이 아니라 악당인데 바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반인류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를 친구에 비교하는 것은 첫째, 윤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의 수괴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결의가 유엔 안보리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악당입니다. 악당 중에서도 악마적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생생합니다. 뇌리에 생생합니다. 장성택, 처형, 형인 김정남 독살,
그것도 금지된 화학무기를 쓴.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김정은을 친구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감상적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여기의 비결은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문제적 발언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북미라고 했습니다. 계속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들을 때마다 거북했습니다. 거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상회담 아닙니다. 북한은 순회회담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 말이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김정은을 정상으로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고 반국가단체고 반란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란단체의 수괴와 맞먹습니까? 스스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국가를 버리고 단체로 스스로를 격하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면 두 개의 틀린 말이 같이 있습니다. 북미는 우리의 적을 앞세우고 우리의 동맹국을 뒤에 세우는, 이것은 동맹 정신에 반하는 용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용어고 그리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북미 아니죠. 여기서 북은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김정은 정권이 미국보다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이 북미란 말을 계속 쓰면은 추적 개념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북미라고 쓰느냐? 한국의 좌파들이 북미라고 쓰니까 드디어 한국의 개념이 없는 보수 중도 사람들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따라가서 북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북미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지식인이 북미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제가 달리 보게 됩니다. 미북입니다. 그런데 왜 북미라고 하느냐? 북을 동포라고 보는 거죠. 동족으로 보니까 이민족인 미국보다는 앞서야 된다 해서 북미입니다. 여기에 바로 북한발 민족주의 선동이 한국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일종의 가짜 민족입니다. 가짜 민족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민족이란 이름으로 동맹을 파괴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법을 무시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비하 식별 기능을 망가뜨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도 동참하고 있다. 민족입니다. 이 민족.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이란 말은 그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도 아니고 동양에서 만들어진 말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왜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잘못 씁니까? 이건 친일파보다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는 국민학교가 일제가 지은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지은 민족이라는 것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엉터리로 씁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일 아닙니까? 민족이란 말은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나왔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입니다. 이때 네이션은 국민국가로 번역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독일의 폴크라고 있는데 이걸 또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국민이라고 번역했었어야 됩니다.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국에서는 이 민족에 대한 독특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나라는 없어져도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뭉치자 해서
민족, 민족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민족이 최고의 가치로 성격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국가 위에 민주가 있고 민주 위에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민족이라는 이름이 국민으로 바뀌어야 돼요. 국민으로. 잘못 쓰는 용어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국가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막 참고사항으로 있는 거죠. 국가 이꼴 국민입니다. 국민이 민족보다 앞섭니다. 국가도 민족보다 앞섭니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쓰는 민족은 이게 엄격하게 들여다보면은 네이션이나 폴크가 아니고 에스닉 종족이란 뜻이고 레이스 인종이란 뜻인데 그렇게 씁니다. 에스닉 레이스 인종 종족 이 개념은 뭐냐 하면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배타적으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살자. 우리끼리만 뭘 하자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 이게 바로 우리 인종끼리란 뜻입니다. 우리 인종끼리.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불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자고 하면은 그것은 저 부족 국가. 에서나 통용 될까 말까 한 용어입니다. 우리 종족끼리, 우리 핏줄끼리만 잘 살자. 잘 살자. 그 모형이 있잖아요. 히틀러 아닙니까? 아리안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게. 동시에 유대인 탄압 아닙니까? 또 유고슬라비아가 티토가 죽고 나서 와야 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다른 종족을 탄압을 하다가 20세기에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내전으로. 내전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끼리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은 원래는 해방 공간에서는, 해방 직후에는 우파가 민족 진영으로 불렸고, 좌파는 민족 반역 집단으로 불렸고 또는 좌파로 공산주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근사하니까 이자들이 70년대부터 민족을 가지고 갔습니다. 민족이란 말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그래서 민족이란 말의 해석권과 그것을 흉기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안보를 약화시키는데 무기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증세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북미란 표현입니다. 북미. 북미.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러 차례 한 이야기가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또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그렇게 돌리죠? 한반도의 비핵화, 대한민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것처럼 전제를 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죠? 살인범과 주인이 있는데 살인범과 주인이 어떤 협약문을 만들면서 우리 앞으로 살인 안 하기로 한다. 우리 앞으로 칼을 갖지 않기로 한다.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살인범만 약속하면 되지. 왜 주인까지, 피해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약속하도록 만듭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살인 계속하겠다. 앞으로 핵 무장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죠. 이런 것은 완전히 흉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로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기자들도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기자들입니다. 한국의 기자들이 제대로 글을 썼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완전한 비핵화 사기극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독해력이 부족해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포장을 해가지고 알리고 하는 바람에 여론이 오도되고 여론이 오도되니까 정권도 따라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게 따라갑니다. 이 일을 보도한 즉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제목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Kim wants quotation하고 complete denuclearization 따옴표 닫고 South's leader says 남한 지도자가 말하기를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이 제목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Complete Denuclearization은 미국 사람들은 CVID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CVID Complete V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교묘한 사기 용어입니다. 이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남북한이 만든 교묘한 사기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는 김계관이가 이미 Complete Denuclearization 완전한 비핵화는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고 그것은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 태도를 버린 것이다. 즉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또 하고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무슨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에 똑같이 속고 있습니다. 게펠스가 이야기한 게 한국에서 먹힙니다. 거짓말은 간단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은 어중간한 거짓말보다 새빨간 거짓말이 훨씬 더 잘 먹힌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IQ가 가장 높은 한국인들이 속는데도 1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국민들이 속으면 피하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전쟁 중인 국민들에게 있어서 피하 구분 능력이 망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건 자살로 갑니다. 자살. 자살로 가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이 말에 다 넘어가서 국가를 해체하고 안보를 해체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겁니다. 도덕관을 해체하고 피아 분별 능력을 해체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자살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친구라는 말, 북미라는 말,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이 세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 연가시가 몸에 들어가가지고 신경전달물질을 뿜어가지고 미쳐버리는 사마귀가 물을 싫어하는 사마귀가 돌아가지고 물속으로 투신자살을 해가지고 그 몸에서 연가시가 빠져나와가지고 연가시는 살고 사마귀는 죽는 그런 최후를 대한민국이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